우리에게 도전 주셨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우리 이영규 선교사님 한번 축복하고 또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박수 한번 맞아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축복할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은혜와 감사가 될 수 있어요. 오늘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가 안 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나? 옆 사람을 보면 막 눈물 콧물 쏟는데 나는 멀뚱멀뚱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원했는데 오늘 왜 이러셨어요? 이번 기간 동안에 왜 이러셨어요? 하고 좀 속상하고 서운했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은요, 그분들을 위한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잠깐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예요.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좀 바꿨는데요. 신명기 3장. 예. 23절부터 28절까지예요. 네. 우리 혹시 본문이 뜨면 자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우리 여러분들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교대로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성분들이 먼저 읽을까요? 자 시작.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한 번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질문과 깊은 고민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방식으로 답을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눈과 시각과 또 우리 태도가 바뀔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신뢰로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오전에 권호 목사님 비 맞은 얘기까지 듣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좀 이 얘기를 같이 하면 좀 밸런스가 있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한번 제가 그 이야기 한 적 있죠. 코스타 집회에 초청받지도 않고
가서 말씀을 전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코스타에서 정식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밴쿠버에서 코스타를 섬기고 난 다음에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 유스 코스타라는 것이 열린다고 하면서 저보고 저녁 집회 강사로 섬겨달라고 했어요. 코스타에서는 주강사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오전이든 저녁이든 다 똑같이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강사 이런 표현을 쓰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체질적으로들 싫어해요. 근데 어쨌든 저녁 집회에 말씀을 전하도록 두 번의 말씀의 기회를 이제 기회가 있는데 섬겨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몽골 사역지를 떠나서 그렇게 캐나다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코스타 집회는 자비량이에요. 본인이 비행기 표값 마련하고 체재비 마련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재정을 채워주시면 가겠습니다 했는데 마침 이렇게 재정이 채워져서 이제 캐나다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코스타 집회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날 개회 예배를 맡아서 설교하기로 하신 목사님이 비행기가 연착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도착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집회 측에서 저보고 말씀을 그 개회 예배까지 전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리고서 전하는데요. 그때 보니까 제가 좀 마음에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고 그것도 그 미주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거나 그렇게 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적어도 그런 유스 집회는요 막 정신없이 웃겨야 되는데 저는 웃길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그래도 웃어주는 게 참 고마운데 예, 저는 웃기는 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웃기려고 그러면 내가 먼저 웃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통할까? 좀 불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쫙 전했어. 근데 아이들이 조용했어. 예. 조용히 잘 들어준 것까지는 좋은데 기도 시간에도 아이들이 너무 조용했어요. 예, 그래서 뭐 속으로 뭐 나만 은혜 받으면 됐지. 예, 뭐 니들 뭐 다 따라올 필요 없어. 그러고서는 우아한 마음으로 이제 저녁 집회를 준비했어요. 저녁 집회 때도 탁 말씀을 전했는데 애들이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 하고 막 나는 막 은혜 받아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애들은 이게 기도하는 건지 조는 건지 뭐 맹숭맹숭한 거예요. 아이 뭐 그래 나만 은혜 받으면 됐어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강사들이 모여가지고 잠깐 이렇게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미주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 청소년 사역을 했다고 하는 한 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말씀이 그게 대학생들한테는 통할지 모르겠는데 이 중고등학교 애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대학생들한테도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 여러분들도 되게 어려워한다고 느꼈는데 근데 이제 중고등부 애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 이용규 선교사님은 중고등부 설교에는 적합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이번에 강사 선정이 좀 잘못돼서 집회 죽으면 어떡하냐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딱 형성이 되니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몇 번 말씀은 안 전해봤지만 어디 가서 말씀 못 전한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던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이 됐어요.
자,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그 총무로 그 코스타 책임지고 있는 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선교사님 이미 두 번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내일 저녁 집회는 혹시 다른 분한테 맡겨도 될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 저녁 집회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가 있었는데, 아, 저녁 집회는 다른 사람 세우면 안 될까요? 딱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이상하다, 하나님이 여기 말씀 전하러 가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뭐가 맞을 건가?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아 일단 제가 한번 오늘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일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저도 기도하고 온 거니까 좀 오늘 저녁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막 이렇게 혼자 그 숙소로 돌아가서 문을 탁 열고 닫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 침대에 그냥 팍 엎어져가지고 이 짜증스러운 소리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예, 저보고 말씀 전하러 오랬네요. 근데 이게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좀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요, 막 배가 꾸룩꾸룩하고 막 아파요. 긴장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로 가서 막 설사를 하는데 막 이 아픈 배로 움켜쥐고, 하나님 이 꼴이 뭐예요?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예.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도전을 주세요. 야, 너는 초대받지도 않고 말씀을 전해보지 않았니? 그런데 오늘은 네가 말씀을 한번 양보해서 누군가를 세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거 예,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제 안에 이제 몇 가지 이제 방어적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그럼 저 여기 왜 오게 하신 거죠? 뭐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게 하신 거죠? 내가 너와 특별하게 만나고 싶었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 근데 꼭 이런 방식으로 만나야 됩니까? 아니, 몽골에서 만나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주시는 마음이, 네가 거기서는 너무 바빠하면서 계속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 여기서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이렇게 딱 뒤통수를 맞아야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저한테 왔어요. 하나님, 근데요, 저는 은혜 받아서 좋지만 이 친구들도 은혜를 누려야 되지 않아요? 이 어린애들한테 이 귀한 시간 그러면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답이 오지 않고 있다고 느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럴 때는요, 그 질문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질문의 동기를 점검하는데 거기에 써 있는 글자가 다섯 글자가 있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얘들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통해서.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친구들이 은혜 받고 안 받고가 너의 영역이 아니지 않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자유해요. 예.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뭐 기도 소리가 작든 뭐 계속 졸고 있든 저는요 전혀 제 자존감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예. 그 마음이 딱 오는데요, 제가 딱 항복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그 우리 총무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허그해드렸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보고 말씀을 그 전할 기회를 내려놓으라고 그러시네요.
목사님 근데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위로하고요. 이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혼자 조용히 밖에 산책을 나갔어요. 근데 산책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간사 친구들이 저를 막 찾았어요. 왜 찾았나 봤더니 코스타에서는요 이렇게 강사들한테 상담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상담을 이렇게 하게 해주는데 상담하려는 친구들이 너무 이렇게 밀려서 줄이 길어서 어디까지 상담받을지를 몰라서 한번 확인하려고 저를 찾는데요. 제가 속으로 흥 은혜도 못 받은 것들이 무슨 상담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가서 일단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겠다고 해놓고 학생들이 한 명씩 들어올 때 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아이가 들어오는데 밖에 눈물을 닦아요. 눈시울을 닦으면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그러고 흑 그래요. 그래서 야 진짜 은혜 받았어?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해요? 야 너 말씀이 어렵지 않았니? 아 우리 수준을 무시하세요? 야 그래? 근데 니들 기도할 때랑 반응이 왜 그랬냐? 아 우리는요 은혜 받아도 그런 식으로 반응해요. 우리 스타일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한 녀석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몇 친구가 다 그래요. 그래? 내가 본 거하고 다른가? 마지막 날에 간증하는 시간에 한 친구가 나와서 울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첫날 저녁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형제를 만나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하 그렇구나. 현상적으로 보이는 반응에 휩쓸려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요 저한테는요 그것이 말씀 전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희 태도를 깊이 있게 점검시켜 주시는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는요 어디 가서 당신 말씀 잘 못 전하니까 내일은 좀 바꾸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더 들어볼 것 같지 않아요. 왜? 이제 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을 주셨고 제가 그것을 잘 통과한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동일한 테스트는 없어요. 여러분 왜 삶의 문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계속 비슷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씨름하고 힘들어져야 되는지 아세요? 훈련이 안 끝난 거예요. 통과가 안 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불의한 지도자라고 그럴까요? 불의한 상사, 리더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힘들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정리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의 변화에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신뢰할 만한 분이냐는 거예요. 내 어려운 상황과 내 힘든 시간들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냐는 질문이에요. 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한 것 같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 아체 지역에 큰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 쓰나미 현장을 그 밟은 한 미국인 기자가 어떤 기사를 썼느냐면 Where was God? 제목이 Where was God?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좋다면 하나님이 아니다.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동일한 질문이 어떻게 보면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죠? 7월 달에 혹시 기억하는 분 있어요? 아프간에 단기 선교 갔던 23명의 대원들이 붙잡혔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두 명은 생존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땅에서 순교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일까? 사람들은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도 그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들이 온전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든 불안감이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다. 근데요, 그때는요, 그 하나님의 다른 생각에 대해서 힘들었어요. 두려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죠? 자, 이 쓰나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악과 고통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유를 모른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바로 추론할 수는 없습니다. 안 보이면 없는 건가요? 고통 뒤에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세요.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셉의 고통 배후에는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요셉은 계속해서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의 뒤에서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이지선 양이 그 한동대 교수로 이제 발령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지선 씨 이야기 아나요? 예, 이렇게 그 자동차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서 얼굴에 3분의 2가 불에 탔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런데 그 화상 가운데 만났던 특별한 하나님을 이제 고백할 수 있었죠. 헬렌 켈러를 보면 많은 장애 가운데 거기서 특별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었죠. 우리는요,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악과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호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증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없다면요, 무엇이 잔혹함이고 무엇이 부당함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한번 봅시다. 진화적인 사고방식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자연의 필연적인 선택의 결과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게 자연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의도 없고 그냥 우연만 있을 뿐이에요.
더 강한 존재가 약한 존재를 짓밟고 죽이는 것이 전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진화론적인 사고를 택하는 순간 우리는 정의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히틀러가 유대인을 그렇게 학살할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약자는 죽어야 되고 강자의 유익을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생각, 거기에는 인권이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하고 의를 이야기한다는 것, 정의를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계시냐, 하나님은 선하시냐라는 질문 자체가요, 기독교적인 뿌리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기독교 밖에서는 그 질문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세속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자, 이해가 되세요? 졸리세요? 자, 그거는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선하신 분이냐, 제가 첫날 이야기했는데 과연 하나님으로 충분할 수 있느냐. 자,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충분하다고 하냐? 그거는 선교사님의 케이스나 가능한 겁니다. 나는 그거 동의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숨기지 마시고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불편하면 나중에 항의하면서 나한테 이메일 보내도 돼요. 예. 자, 오늘 모세 얘기가 나오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종이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바꾸신 적도 있었어요. 모세는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어떤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참 심각한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 모세가 평생의 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요. 뭘 구하느냐면, 하나님, 저 요단강 못 건너간다고 했죠? 요단강 건너서 그 땅을 밟아보기만이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백성을 거느리고 고생하면서 40년 동안을 바라본 땅인데, 하나님, 그 땅을 한번 밟아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거절하세요. 너는 그만하면 좋하니 더 이상 구하지도 말라고 그러세요. 이 내용을 갖고는 아예 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하나님 정말 의리 없으신 것 같죠? 예. 네. 어우, 진짜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헌신하고 신뢰하면서 갈 수 있을까 고민되시죠? 자, 요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된 것인지를 조금 더 한번 살펴보면 이제 그 의미가 드러날 텐데, 자, 모세가 왜 내가 이렇게 요단강을 못 넘어가냐라고 했을 때 뭘 근거로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희 때문에, 너희의 연고로, 니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독박 쓴다라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한 근거가 되는 스토리가 있는데, 가데스 바데아 광야, 거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돼요. 그 땅에서
그 요단강 건너서 정탐꾼 한번 보내봤다가 이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요동하고 막 원망하는 일이 생기니까 너희들 광야에서 40년을 돌라고 말씀하세요. 자, 40년을 돌리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니들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감히 원망을 해? 배은망덕한 것들 당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하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통치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들은 툭하면 애굽 땅으로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불편한 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힘든 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을 땐 언제고, 딱 광야에서 고생이 시작되니까 애굽 땅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거기서 풍요를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책 없이 무너지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려고 했던 그 백성이 버려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연단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는요 이스라엘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독박 쓰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남자 수만 60만 명, 장정을 빼고 다른 사람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포함하면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인구예요. 그 사람들이 물도 없고 먹을 거 없는 광야에 뚝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뭐 먹고 살아요? 다 누구 책임이에요? 먹이고 입히는 거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굶어 죽었더라, 그런 이야기 있어요? 굶어 죽은 사람 없어요. 매일 먹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요 그날 먹을 것만 주어져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거기서는 저축이 가능해요. 모으는 것이 가능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가능한 시기예요. 그런데요 광야 시기는요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 시기예요.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시기예요. 모아놔봐야, 만나를 모아놔봐야 썩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광야의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고 믿어요. 그것이요 뭐 윗세대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본보기로 당해봐라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특별히 빚어가기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 이건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유학 시절도 그랬고요, 몽골에서의 시간도 그렇고요, 그날 벌어서 그날 해결해야 되는 삶의 연속이었고요, 1년 뒤 2년 뒤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절박한 시간대를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시간을 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예비된 훈련의 시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 광야의 의미를 알면 빨리 끝나요. 근데 모르고 헤매고 계속 겉돌고 다른 데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부모님 집에 계속 얹혀 살면 돼. 그런 사람들은요, 그 광야의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나 해줄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예, 나중에 받아 적어놓으면 어느 순간 깨달아질 거예요. 자, 어쨌든 가데스 바데아, 가네스 바데아, 예,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광야 생활이 마지막 쪽으로 가고 있는 어느 시점에서 그 지역을 또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고 울부짖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는 그 인내심이 많았던 모세도 훅 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때 모세가 오버했어요. 이 목이 고든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으랴, 그러면서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찍었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은 모세의 인내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성품이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선하고 인자하고 자비하다고 모세에게 특별히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모세가 그 성품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모세가 분노했어요. 분노한 자를 가나안에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가나안에서는요, 피 흘림이 있는 시간이고요, 전쟁이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 리더가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오버했고 하나님은 너 거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못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모세의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명령하신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자, 뭐냐면요, 모세는 어차피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처음부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그 가데스 바데아, 제 지금 발음이 맞나 모르겠네. 그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막 반응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직 믿음의 보고를 했던,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 했던 여호수아와 갈레 두 사람 외에는, 새로 난 세대 빼고는 이 지금 기존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는 광야 생활 초기부터 그 옛 세대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명을 마쳐야 될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여호수아를 지목하고 그에게 안수해 주라고 하세요. 아니,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것도 분한데 가나안 땅에 가서 사역할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신가요? 모세 놀리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이야기를 알려면요, 그 이 이야기의 맥락을 알려면 우리가 신약을 이해해야 돼요. 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모세는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넌 거는요, 죄를 건넌 거예요. 죄에서부터의 인도함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건 어떤 일이에요? 이거는 천국을 지배하고 침노하고 통치하는 일이에요. 자, 신약 성경에 보면요, 누가 나오느냐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여호수아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 역할을 맡았던 게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져요. 자, 세례 요한의 삶을 한번 보세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이 메뚜기가 이렇게 팔팔 날아다니는 메뚜기 아닌 거 아시죠? 모르세요? 예, 석청이 그냥 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 그 나라에서 그 왜 제가 어제 얘기했죠? 돼지 쥐엄나무 열매? 예, 그거랑 메뚜기가 같은 발음이에요. 실은 쥐엄 열매 먹고 산 거예요, 광야에서. 예, 그거 그냥 메뚜기 생으로 잡아먹었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석청이라는 거는 그 뭐죠? 그 거기 뽕나무인가? 뭐 대추나무인가? 하여간 그 열매가 떨어져 가지고 바위에 이렇게 엉겨붙은 그런 거를 말하는데요. 하여간 광야에서 절제하면서 먹을 것도 자유롭게 먹지 않고 때로는 금식을 하고 경건한 생활을 유지하면서 정말 사막에서 어렵게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는 거를 다 허용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그 매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겸손한 삶을 살았고 뒤에 올 자를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하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어떻게 돼요? 헤로당의 미움을 받죠. 나중에 그 딸의 요청으로 목이 잘려요. 자, 그 망나니가 큰 칼을 들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리치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 전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혹시 풀려나지 않을까? 왜? 성경에 보면 극적으로 옥에서부터 풀려난 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혹시 나를 그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걷어가실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걷어가게 되실까? 아마 두 가지 방향에서 질문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망나니가 와서 그 목을 칼로 내리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 칼끝이 목에 닿았을 때 세례요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죽었을까요? 아,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으로 충분해 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걸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을 살아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실 때 주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왜? 이 모든 인간들의 죄에 대한 분노를 혼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 결과를 알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를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그 두려움과 그 어떤 저주의 무게를 다 느껴야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은요 시편에서 따온 거예요. 시편 기자의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류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었어요. 불의에 의해서 피해자가 되고 망가져가는 한 사람의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예표가 필요했어요.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고 또 모세가 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삶의 모본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어요. 초대 로마의 그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 가운데 죽어가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 제자 훈련, 제자 그러면 만만해 보이시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제가 그 인도에 그 도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을 때 거기에 12사도와 또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그 묘사한 그림들이 붙어 있는데요. 제가 그거 보고서 아 맞아 정말 그랬지,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죽음을 죽었던 사람이 없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든지 창에 찔려 죽든지 화살에 맞아 죽든지 다 정상적이지 않은 죽음을 고향 땅이 아닌 그들의 사역지에서 맞이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들은 이미 충분함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위안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예. 네, 자, 알아요. 자,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고생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네. 고생한 게 너무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가 7시 반에 끝나는 건가요? 예. 네. 부지런히 할게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에 부름받아 갔을 때, 저는요, 하나님께서 제게 날개를 달아주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가면서 그냥 불을 던지면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워주셨어요. 그 모래주머니 중에 하나가 저희가 미국에서 그때 안식년을 하면서 다음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였는데 덜컥 넷째가 생겼어요. 예, 아내가 40 훌쩍 넘은 시기에 넷째가 생긴 거예요. 자, 근데 아내가 노산이다 보니까 하혈이 있었어요. 애를 누가 돌봐야 될까요? 그때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 있었는데 막내는 굉장히 어렸어요. 누가 돌봐야 됐을까요? 모든 일이 다 제 책임이었어요. 제가 집회 약속 전부 취소했어요. 그리고 집안에 틀어 박혔어요. 그리고 전업주부 생활을 6개월을 했어요. 저는요, 하나님, 저 시간 낭비하게 하는 거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마음은 너 그거나 잘하고 있어라. 난 네가 그거 하고 있는 게 좋다. 이거는요, 근데요, 제가 집안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집안일 안 해보셨죠? 예, 혼자 자취하는 분 있어요? 집안일 저도 굉장히 곱게 컸거든요. 귀한 아들이라고. 예, 손에 물 묻혀보질 않았다가 약간 그때 주부 습진이 뭔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집안일이라는 게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일이에요. 정말 보람이 없이 피곤은 엄청 피곤해요. 기도할 시간도 안 생기더라고요. 애들한테 막 찌들어 지냈어요. 하나님, 이러는 거 하나님 손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여기서 배울 것이 있다 그러세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요, 하루는요, 애들 일찍 재워놓고 좀 쉬고 내 할 일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좀 일찍 부산 떨고 애들을 막 씻겼어요. 그러고서는 자 이제 자자 그랬는데 저희 집 셋째가 침대에서 아빠 나 두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희가 2층 집 살았는데 1층까지 내려가서 이제 냉장고에서 두유 갖고 올라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야 그냥 자자. 너 이빨 닦았지? 너 이빨 또 닦을 거 아니지? 그냥 자. 물 마시고 자. 두유. 자자. 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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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거야? 네. 누마 아빠 잡아먹어라. 그러고서는 내려가가지고, 예. 여러분, 이러면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두유를 꺼내 갖고 오다가, 이거 그냥 갖고 올라가면, 얘가 지가 꼽겠다고 그러다 이불에 뭐 흘리면, 이거 빨랫감이 늘잖아요? 그리고 미국 집은 다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이거 흘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미리 딱 꼽고, 쪽 빨고, 예. 그 상황에서, 애 키우는 사람은 다 공감하는데 여기는 공감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애한테 갖다 주려고 했는데 얘가 싫대요. 안 먹겠대요. 자기가 빨대 꼽으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꼽았대. 안 먹어. 먹어 엄마. 안 먹어. 먹어. 와, 20분 더 일하고 자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뚜껑이 팍 열려가지고 너 이놈 자식이로 와. 아빠를 이렇게 막 똥개 훈련시켜 그러면서 몽둥이 맴매를 했어요. 근데 멈추기가 싫은 거야. 세 대만 때리면 될 걸 막 홧김에 한두 대 더 때렸어요. 그 애를 재우는데요, 당해봐. 애 셋 이상 키워야 돼. 야, 약속. 애 셋 이상 낳기. 아내가 안 도와줘서 안 돼?
자, 근데요, 제가 이렇게 딱 재우고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애한테 화내는 제 모습을 보고 이제 제가 실망한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그럴 때 이제 저한테 오는 자책감이 있어요. 어이구, 선교사란 인간이. 근데 그거보다 더 이렇게 저를 누르는 또 하나의 자책이 있어요. 에휴, 내려놓음을 썼다는 인간이. 예, 족쇄예요, 족쇄. 예.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다. 그게 뭐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죠?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주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광야를 주실 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기대가 없이는 광야를 주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길 살다 보면요, 정말 그 막 예수님 갓 믿었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것까지 챙겨주세요? 막 미국에서 정말 그 분주하고 주차 자리 찾기 어려운 곳, 저는 가면 그냥 바로 앞차가 나와서 바로바로 주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날씨도 그렇고,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신경 써주시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비를 맞고 싶어도 비를 안 맞고 다니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그 오륜교회 때처럼 비 엄청 맞아야 되는 시기도 와요. 그런 시기가 주어지는데 그게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은요, 그 미국에서 제가 일정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어느 기도 모임에 참석했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 내려놓은 책 읽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제가 당황했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냐면 그 딸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을 살려달라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찾는데 누군가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나을 거라고,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 주는 사람마다 희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꼭 고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라고 막 믿었어요. 긍정의 힘을 사용해서. 자, 근데 열심히 믿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딸의 생명을 걷어가셨어요. 이분이 너무 낙담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내려놓은 책을 선물했대요. 책을 읽는데 막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런 것까지 기도를 들어주시네? 이런 것까지 챙겨주셨네? 그럼 난 뭐야? 하나님, 나는 평생에 딱 하나 구했는데 그걸 모멸차게 거절하시지 않았어요? 화가 났대요. 제가 설교할 때 화가 났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건 당신 얘기지. 자, 근데요, 제 삶의 여정을 압축적으로 묘사하다 보니까 착시현상이 일어요. 막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속으로만 있었던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오랜 기간을 기다리면서 잠 못 이루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푸셨어도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꼬박 해야 됐어요. 그 이전 40년까지 합치면 80년. 하나님이 정하신 틀이 있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나요? 그것이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편안한 길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어요. 자, 제가요, 몽골에 있을 때는요,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었었어요. 권총 강도는 아니죠. 마약한 사람이 권총을 제 머리에 겨누고 이렇게 쏠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순간에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평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죽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담대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들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일단 제 건강에 문제가 왔었어요. 췌장에 혹이 발견됐어요.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그때가 이제 몽골에서의 사역 마치고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미국에서 안식년 할 때였어요. 인도네시아 땅을 놓고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거기가 하나님 보내신 땅이 맞습니까?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집회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겸손하게 그 강사로 오신 분들한테 이제 요청을 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대사책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란 분이 집회에 오셨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면서 호텔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기도하고서 나오시면서 기도 편지를 써갖고 나오셨는데 저한테 이 편지를 주기 전에 물어보세요.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떠나보내셨다고 하신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 예, 실은 제가 몽골 사역 정리했어요. 네, 어디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다고. 지금 인도네시아를 놓고 마음을 두고 이제 기도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근데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아, 네, 실은 췌장에 혹이 발견됐어요. 수술 안 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편지를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이 좀 이해가 되세요? 건강에 유의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가 아픈 걸 원한다, 원하지 않으신다. 원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아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 고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시죠? 병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여러분 벌써 아팠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아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아프길 원하지 않는데 아프게 될 테니까, 네가 아픈 것이 내가 마음이 아프니까 몸을 잘 챙기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요, 마음으로는 알았는데 머릿속으로는 좀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정리는 좀 안 됐어요. 자, 그게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제가 미국 생활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조직 검사를 받았는데요. 반드시 제거해야 될 혹이래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죽었거든요. 이건 돈 있다고 고치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건드리기 어려운 부위예요. 수술도 너무너무 어려운 부위예요. 예.
의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위고요. 하여간 문제가 생겼다 하면 치사율이 95%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 소견은 뭐였냐면 췌장의 3분의 2를 절단해야 되는데 그것만 절단하는 게 아니라 비장과 다른 부위도 드러내야 된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걱정이 뭐냐면 암담한 게 면역력이 확 떨어지는데 인도네시아는 열대 지방이잖아요.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로 보내실 텐데 내가 그렇게 면역력 문제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역할 수가 없을 텐데 하나님 웬만하면 낫게 해주세요. 중보자들한테 기도 요청하고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응답이 왔어요. 수술 받으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호와의 손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의 돕는 손이 함께 할 것이다. 수술을 받아라. 근데요, 좀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의 돕는 손이 함께 하시면 수술 없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돕는 손이 함께 하신다. 수술을 받아라. 이게 뭐지? 근데 제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에게나 수술 받지 말고 누구 신뢰할 만한 분한테 받았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몽골에서 4년 동안 그 의사 선생님 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그 의사로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현대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신 걸로 알려져서 그분한테 연락을 했더니 이분이 고대 안암병원으로 옮겼는데 수술 받으러 오라는 거야. 한번 와서 검사 받으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머물러야 되니까 췌장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 혹만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위험합니다. 췌장관이 건드려져서 액이 흘러나오면 대형 사고입니다.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근데 위험한 수술이지만 그걸 놓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주세요. 책을 보니까 거기가 책 제목이 그분이 쓴 자서전인데 나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손. 제가 받은 기도 응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책 제목으로. 그래서 이분한테 수술 받으라는 사인이었나? 그리고 수술 날짜 얘기하고 일단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어요. 다시 나오게 됐고 수술을 받았어요. 이 의사 선생님이요, 이 수술을 위해서 금식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했어요. 보통 의사가 수술 환자 한 명을 두고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가지고 수술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돕는 손이 함께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회복이 빨라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합병증, 막 폐렴 오고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았어요. 네. 네. 제가 30분까지 하겠다니까 10분 더 해도 된다고. 예. 자, 예. 자, 고마워요. 예. 그럼 나 50분까지 할 것 같은데. 자, 수술 이후에 합병증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어요. 여호와의 돕는 손이 뭘까? 헷갈렸어요. 자, 근데요.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시기가 지나서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퇴원하는데도 여전히 이렇게 그 수술 자국으로부터 이렇게 관 같은 거를 이렇게 뽑아내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집회 요청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래 혹시 하나님께 순종하면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제가 옷으로 대강 가리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 힘든 과정에서도 설교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날 밤부터 막 열병에 시달렸어요. 다음 새벽에 그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병원 가서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너무나 두려워했던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어요. 관이 샌 거예요. 지금이라도 수술을 해서 이 장기를 뭐 일부 절개하고
그렇게 수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그냥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애기 계속해서 주변을 녹인대요. 그러면 상처가 점점 커지는데 이제 불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나중에 CBS에 나가서 그 간증을 하는데, 예, 그분이 하여간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나중에 선교사로 재헌신하게 돼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이 그분은 그분대로 만지시고 저는 저대로 만지시는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일단 기다려보자곤 했는데 이거 안 아물면 이제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살아야 되고 인도네시아는 못 갈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께 원망 안 하려고 제 안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요, 저희 아내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또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않는 걸 압니다. 무조건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 사역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기도가 믿음의 기도일까요? 네? 여러분한테 익숙한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자, 근데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냐? 저는요, 어느 날 시편을 읽는데요, 와, 다윗이 원색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원수들 다 짓밟아 주세요. 하나님 왜 일하지 않아 주시는 겁니까? 막 울부짖으며 하는 그 기도를 딱 읽는 순간 제가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 하나님 저 무서워요. 실은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웬만하면 살려주세요. 참 근데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요, 저를 위한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때는 하나님이 깊이 있게 관여하시는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게 됐어요. 저희 아내는요, 믿음의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서면 혹시나 불안감이 올라와요. 또 막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살려주세요. 또 돌아서면 혹시나 확 뭐가 올라와요. 결국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남편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방향이 서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어떤 방향이 맞아요? 고난의 시기에 이 두 개의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인도네시아로 들어가서 정말 아무 일도 안 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한 1, 2년을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불안했어요. 실은요, 죽는 것보다도요, 내가 사명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일해 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그나저나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네요. 자,
결과 예. 20일을 금식하고 기다리는 중에 극적으로 관이 아물었어요. 그래서 수술 없이 무사히 퇴원했고요. 저 어때요 지금?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예, 옛날보다 더 건강해졌어요. 그리고요 제가 수술받고 돌아오고부터 엉켰던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풀려가는 걸 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요 저희 장모님이 교회를 안 가셨어요. 우리 부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때 제가 병원에 실려갈 때 장모님이 너무 놀라셨어요. 그래서 동네 교회를 가서 막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이서방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그 딸 생각하니까 딸 그 이제 호름이 되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막 우시다가 하나님 우리 이서방 교회 가면 우리가 낫게 되면 나 교회 갈게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요 겪어내야 하는 고통의 시간들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요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단련이 되고 나니까 작년에 여러분은 제가 되게 편하게 살고 있는 것 같죠? 얼굴도 좀 밝아 보이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 50억 원 재정을 사용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50억 원 재정은 없었어. 그 건물을 지어야 됐거든요. 이제 대학을 설립하는 과정 중에 건물이 필요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건요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이 세대가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가는 그 길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요 외부에 다니면서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안 했어요. 인도네시아 사역에 대한 이야기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건물 재정에 필요한 한 20% 정도를 채워주셨어요. 나머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건물 총 공사비가 50억 원. 작년에 제가 그러니까 이 사인을 하는 순간, 사인을 하는 거는 이제 그 짐을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돈 어디서 나올지 몰랐어요. 도와주겠다는 교회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근데요, 제가 그거 하고 나서 하나님께 이런 넋두리를 했어요. 하나님, 저 올해 말이 오는 게 기다려지지가 않아요. 저는 올해가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말에 잔금 지급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암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도전하시냐면 야, 너 기왕이면 기쁘게 이 일을 해줄 수 없겠니? 웃으면서 해줄 수 없겠니? 제가 그것을 도전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편안하게 해달라고요? 그러죠 뭐 그럼. 그러고 나서요 아주 즐겁게 지냈어요. 제가 아내를 늘 불러내서 같이 데이트도 하고요. 집에 가면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주고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뭐 이렇게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재밌게 보냈어요. 집회 와서는 인도네시아 걱정 안 하고 집회만 했어요. 제 얼굴 보세요. 고생에 찌든 얼굴이에요? 예? 저 화장 안 하거든요. 예. 제가 고생에 찌든 것 같지 않죠. 제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요. 저는 부담 없이 그 일을 갔어요. 왜?
하나님께 그 부담을 어떻게 맡기는지를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요. 욥이요. 왜 고난을 받았을까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받았다고 욥의 친구들은 생각했어요. 욥은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단은 내기에서 그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무슨 내기예요? 하나님께 욥에 대해서 사단이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욥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주는지 알아요? 왜 순종하고 경배하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종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Give and take.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나도 잘한다. Give and take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답. I don't think so. 나는 욥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하지 않아. 욥과 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야. 나는 욥을 믿어줄 거야. 욥에게 고난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대가 어려움이 있다? 그 이유는요, 이 세대의 누군가를 하나님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과정에서 고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고생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빠져나가려고 해도 겪어야 될 고난의 양이 있어요. 기왕 그게 있다면요, 믿음으로 그걸 기쁘게 수용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세요. 자,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는 또 다른 이유, 제가 시간을 조금 오버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 갔었을 때인데요, 러시아에서 그 치타라고 하는 지역에 한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며칠 머물면서 제가 출장 일을 봤어요. 그 교회가 Salvation in Jesus Church라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는 시베리아 지역에서 아주 특별한 그 뭐랄까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로 알려졌어요. 제가 그 교회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사역의 비결이 뭘까? 그 수요일날 그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참석했어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프리즌 미니스트리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동안 교회 팀을 데리고 교도소를 방문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굳게 문을 닫고 교회에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 교도소에서 새로 교도소장이 바뀌면서, 그래 당신들 뭐 아무거나 해보려면 해봐라, 지금 상황이 너무 열악한데 뭐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고 교회 팀을 초청을 했대요. 그런데 마침 그 교도소에 이 사역자가 옛날에 복역한 적이 있었대요. 그 죄수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여기 교도소 출신입니다. 방번호 몇 번, 죄수번호 몇 번. 저 근데 지금은 밖에 나와서 목회자가 됐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 얘기 좀 궁금하시면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막 휘파람 불고 환호하면서 계속 해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자신의 간증을 했는데 교도소의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교도소장이 계속해서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른 교도소가 문을 열고 지금 너무 바빠졌는데 기도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또 한 분은 마약 갱생원, 그러니까 리해빌리테이션 센터에서 일하는 분이었는데 자기도 마약 중독자 출신이래요.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길거리에서 죽었을 사람인데 지금은 마약 갱생원에서 다른 마약 중독자들을 돕고 있대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예, 너 비밀을 알고 싶다 그랬지? 그게 뭔지 아니? 그들이 아픔 속에 사명이 숨어 있다는 거야. 제가 그걸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출장에서 돌아온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 시간을 아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있어요. 그때 시간을 아껴야 돼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했어요. 목사님, 목사님 교회가 갖고 있는 사역적인 비결이 있다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분은 뒤로 빼셨어요. 저는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 가르쳐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께만 들어야 될 얘기가 있는 거를 제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느끼는데 얘기해 주십시오. 아마 이걸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벨로루시 출신입니다. 15살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드리겠다고 온전히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선교사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실은 이 땅이 싫었습니다.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문화가 없었고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고향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 큰아이가 학교 갔다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고3이었는데 며칠 동안을 찾아 헤맸는데 결국은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슬펐습니다. 교인들이 함께 그 원인을 찾자고 돌아다녔는데 그 지역의 경찰 책임자가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너 더 이상 이렇게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너희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그때 너무나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이 치타 땅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떠날 이유가 이미 생겼다. 같이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확인을 해 주실 테니까 그 얘기를 듣고 떠나자. 그러고 가족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주시냐면, 예, 내가 너에게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너와 너의 교인들이 복음을 들고 이 치타 지역의 모든 시민에게 나아가서 결국 그 복음이 너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에게까지 미치게 해라. 그 자리에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이 당신이 찾고 있는 사역의 비밀일 겁니다. 여러분, 아픔이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날 저녁 때 얘기했었죠? 제가 사랑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기도도 깊이 하고 그런데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는 아버지는 집을 떠나고 어머니는 뇌출혈이었고 동생이 얼마 전에 자살했었다고 이 친구가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겠니? 지금은 많이 힘들 거야. 그 힘든 시간을 충분히 가지렴. 약도 먹고 힘든 시간을 가져라. 그런데 있잖아, 너한테 새로운 소망이 생길 거야. 그 소망이 뭔지 아니?
너는 여러분 한국에 지금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인 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도 자살이 있는 거 아시죠? 누구 한 명이 자살하면요 그 둘러싼 가족들은요 정말 초토화돼요. 너무너무 큰 아픔과 상실감과 충격을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동일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이 손잡아주고 야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 나도 힘들어 봤어 그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 아들이 동생 타는 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셋째를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예요. 자, 너한테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거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광야에서 목숨을 거두고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섰을 때 그때 누구와 누구가 있었어요?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 땅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밟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는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요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하더라도 천국 가서 네가 누리지 못한 걸 누릴 거야. 그런데요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그 땅에서 살만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통치자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통치자로 서기 위해서 훈련의 과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변모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픔도 같이 가요. 여러분을 아픔 외에는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배경에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욥을 믿는 것처럼 너를 믿는다. 너도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겠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으로 충분함을 고백한 거예요. 제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크리스천 투데이에 있는 이번에 그 아프간 사태 10주년 돼가지고 그 피랍되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간증을 읽었는데요. 이들이 그 아픔 가운데 새로운 사명을 받았고요.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게 되었고요. 더 이상은 예전의 삶과는 다른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놀라운 변화들이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아픔과 트로마가 이들에게는 축복이었다는 고백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반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셨습니까? 나의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계속 유지시켜 줄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한테 적당히 잘 보이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특별 집회 있으면 참여하고요 수련회도 가드리고요
주일 예배는 웬만하면 안 빠져 드릴게요. 간사까지도 해드릴게요. 리더 하라 그러면 하고요. 부담스럽지만 힘들지만. 근데요 좀 그 이상은 요구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일은 좀 참견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힘들어하세요. 여러분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다양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위해서 특별한 반전을 예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세컨 찬스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는 거 보고 계시죠?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해요. 내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굴러 떨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갖고 있는 편안함 빼앗기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나를 위해서 흘리셨던 그 피와 희생, 내가 그거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닮은 삶을 이루게 해주세요. 내가 그래서 영광스러운 새 땅과 새 하늘이 임하는 그날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단련시켜 주세요. 내가 두려움 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세상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지금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손을 들어도 좋고 일어서셔도 좋고 무릎 꿇어도 좋고 반응하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100%의 사랑에 100%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그 미지근했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 그것을 불편해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신뢰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주님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담아주십시오.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내 삶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특별한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부어주십시오.